너 승희가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. 승희한테 무슨 일 있어?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어떤 남학생이 집으로 승희를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. 남학생? 걘 왜 그러는지 몰라 정말. 아니 근데 넌 여기 어떻게 알고 나왔니? 승희가 안 나간다 그래서 오빠가 기다릴까봐 제가 대신 나왔죠. 아, 승희가 안 나온대? 네. 그래. 근데 오빠 승희는 왜 보자 그러는 거예요? 아니야, 기왕이 나왔으니까 빵 먹고 가. 뭐 먹을래? 나 크림빵 좋아하는데 시켜도 되죠? 아줌마, 여기 크림빵 둘, 옥수수빵 둘, 우유 두 잔이요? 네. 아이고. 아, 원장님.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주말 잘 보내요. 예. 에휴. 진료 보러 오셨습니까? 여삼 주씨 되시죠? 예, 그런데요. 여기 김말련 씨라고 식모 있죠? 실례지만 누구시죠? 지금 있습니까? 누구신데요? 원장님, 저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. 김말련 씨? 서에서 나왔습니다. 경찰서요? 강태범이라고 아들 맞죠? 누나는 뭐 좋은 일 있나? 아무것도 아니야. 참, 누나. 승아 누나한테 쪽지 받았나? 무슨 쪽지? 승희야, 어떡하지? 잃어버렸나 봐. 너 대체 어디다 언제 오는 거야? 세상에 허구 많은 대학생 중에 왜 하필 너냐고. 죄송합니다.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. 아저씨, 이게 어떻게? 가다가 다시 왔어.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.